치료를 받기 위해 일주일에 세 번 한의원에 갈 때 말고는 집에서만 지낸다는 오기택 씨. 좀 어떠세요? 날씨가 많이 덥죠? 아니, 더워요, 그쵸. 그러니까, 더우니까 더 힘드시죠. 초기에 발병 때 좀 대응이 늦어지셔서, 좀 뇌에 어떤 손상이 많이 가서 치료가 좀 잘 안 되고 있고요. 더군다나 이제 너무 세월이 많이 흐르고 고령인 관계로 치료가 조금 더디고 또 생각 욕심나시는 것만큼 많이 안 되셔서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, 아마. 예. 반드시 무대에 다시 설 거라는 가수 오기택. 17년이란 긴 치료 기간에 지친 걸까요? 재활 치료를 그만두고 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의원에서 봉침과 약침 치료만 받을 뿐입니다.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. 이거 병원은 자주 나오시는 편이세요? 안 나와요. 마음은 항상 나오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문 밖을 나올 수 있는 숨만 먹어야 돼요. 집에 가자는 오기택 씨를 어렵게 설득해 공원에 들렀습니다. 아니, 힘이 힘내줘요. 아직 힘내줘요. 힘내라네. 오늘은 할 수 있는가만 가능성만 파악을 하고 해볼까요? 네. 역시 여러분 최고. 네, 이쪽으로. 요양보호사의 권유에 직접 나서보기로 한 오기택 씨. 딱 허리 펴고 다리 펴고 완전 앞에까지 하셔. 일단 도전은 외쳤으나 한 발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럽기만 합니다. 성공.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오기택 씨는 병원에서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요. 기회가 닿을 때마다 운동을 해보려 하지만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이 문제입니다. 미안해요. 너무 좋았어요. 그냥 그래도 한 종은 두 종. 힘드셨어요? 힘들어요. 암 막내들도 좀 넘어졌어요. 여기 오면 수지 마저 수지. 아니, 한 분은 힘들어요. 아, 혼자서 이렇게 힘드신다고요? 아주. 저 혼자? 요령이 생겨요, 하다 보면. 이제 가능성이 발생했으니까 여기 오기만 하면 쓰지 마세요. 진짜. 오기택 씨가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재기에 대한 꿈도 함께 커갑니다.